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근천, 여기가 아근천이거든요. 아근천인데 이 근처에 바닷가 우체국이라고 있어요. 예. 네. 이 위로 쭉 가면은 있는데, 예, 가기 전에 이게 아근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서 한번 내려와 봤네요. 와, 예쁘네. 근데 물도 맑다. 와, 소리도 너무 예쁘고. 예, 진짜 너무 예쁘네. 여기도 올레길이거든요. 여기가 올라면은 켄싱턴 호텔이라고 치던 하면 올 거예요. 그 근처라서 올 수 있을 거예요. 켄싱턴 호텔? 그래서, 고양이 있다. 야, 고양이. 고양이 안에 들어가네. 이쪽에 바다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범섬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 여기 앉아서 싹 이렇게 쫙 펼쳐져 있네요. 너무 좋네. 밑으로 살짝 내려가 볼까요? 내려갈 수 있나? 못 내려가나? 아, 와갔구나. 못 내려가네. 아니다, 이대로 내려갈 수 있나? 아닌데? 못 내려가는 것 같은데? 원래 예전에 바닷가 우체국이라고 여기 있었는데 다 사라졌다. 사라졌네. 어때요? 맛나죠? 오늘 어디 안 나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안에서 했어요? 안 나서 안 주고 한 번. 내일부터는 11월 1일이라고. 아니, 오늘 운동했다. 내일부터 빨리 온대요. 11월 1일부터는 그냥 빨리 집에 온다고. 예전보다 엄마 한 이 시간에 올 것 같다고 하던데. 예전에 4시 반에 왔는데 이제는 한 4시 한 10분이면 우리 집 올 거라고 하더라. 겨울이라고 주가 안 보여서 빨리 보내면 신기해 엄마네. 운동 뭐 했어요?
창고에 저 창고? 창고 와서 저 나 학교 좀 어떻게만 저번에 그치 뭐 체육관 왔어요? 체육관 안 간? 공동묘지 옆에 공동묘지 옆에? 응 다시 한 번? 뭐 하천에 다시 한번 갔어요? 체육관 운동 그 체육관 갔다고요? 뭐 거기서 뭐 공놀이 했어요? 뭐 배드민턴 쳤어요? 동그라미 서고 합당치면 서고 무슨 거 놀이 했구나? 체육관에서 바로 집에 오신 거예요?